안녕하세요. 춘천의 모든 것을 홍보하는 시프렌드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힘든 시기인데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창업을 지원하는 곳이 있어 저희 시프렌즈가 가보았습니다. 춘천 농산물을 활용한 청년 외식 창업 공간 아울러라는 곳인데요. 춘천의 청년들이 한 덩어리로 만났다는 뜻으로 지역 청년들이 뜻을 모아 창업한 공동체 공간이자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건강한 먹거리를 가공, 판매하면서 춘천 먹거리의 우수성까지 알리고 있다고 하네요. 여기 아울러는 춘천 시민이라면 누구나 아는 공지천 의암 공원길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넓은 야외 정원에 캠핑장을 연상시키는 텐트와 통나무 의자, 캠프파이어용 화롯대, 사진 맛집으로도 유명한 핫플레이스로도 떠오르는 곳이기도 하는데요. 아울러의 장점은 춘천에서 재배한 신선한 밀키트 제품으로 차별화된 전략으로 김장 세트부터 홈파티 세트, 로컬푸드 먹거리 세트로 완판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왜 이렇게 인기가 좋냐? 그건 바로 일반 마트나 시장이 아니라 농사를 짓는 농가와 직접 거래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 그리고 토마토, 멜론, 수박, 복숭아 등 춘천에서 나는 제철 과일을 이용한 음료도 계절별로 판매한다고 하네요. 춘천시에서 내년까지 아울러 임대료를 지원, 청년 창업자들이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하니 꼭 한번 오셔서 문화 공연도 즐기시고 로컬 푸드의 건강한 맛과 밀키트 제품도 구입하시길. 아참, 반려견도 동반 가능하다고 하니 꼭 한번 놀러오세요. 이상 춘천의 모든 것을 홍보하는 시프렌즈였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